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배 성도들 또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분하고 또 인사하세요. 당신은 참 자유인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 가지고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마무리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영적인 영향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를 그러니까 얼마나 새롭고 놀라웠던지 마태는 당시 상황을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당시 현장 상황을 마지막 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당시에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고 자부하던 이런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달랐다. 사실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가르침들하고 다르죠.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뭐냐? 하라 하지 말아요. 늘 하라 하지 마라. 율법이죠. 율법. 율법을 계속 전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인간의 삶 속에 삶을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그 족쇄를 채워버리는. 완전히 그야말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족쇄를 채워버리는 그러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그 당시에 삶들이 메말랐느냐. 계속 율법을 들으니까 계속 말라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는 차원이 달랐어. 이들의 메마른 이 심령 속에 담비와 같은 메시지였어요. 담비와 같은. 그걸 선포했어요. 이렇게 율법의 틀을 깨고 생명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게 되니까 이들이 뭐예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복음이 선포되니까 이들의 삶이 치유되고 새로운 눈이 확 열리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 되신다는 이 참 진리의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답을 찾았든지 이 예언교에 나와서 말씀 공부하다가 설교 듣다가 찾았든지 아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라고 하는 이 답을 찾았던 그 감정 그와 같았을 거예요. 기독교 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데 뭔가 교회에서 계속 율법을 선포하니까 죄 짓지 마라 끊임없이 강조하고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속해서 그냥 뭐 하라 하지 마라 시시로 듣던 그런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아 이것이 정말 참 복음이구나 이걸 깨닫을 때 오는 그 느낌 아마 여러분 모두 다 가지고 아 복음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을 거예요. 저도 팀 합숙을 가서 모태신앙이요 교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늘 눌렸어요. 뭔가 막 큰 부담되고 그렇게 눌렸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날 팀 합숙을 갔는데 그것도 억지로 갔어요. 명절날 구정 설날에 하니까 불평함에 갔어요. 할 수 없이 이 목사님 오라 해서 할 수 없이 무슨 또 그런 훈련을 설날에 하냐 설날은 좀 먹고 쉬고 좀 해야지 그리고 내려갔는데 그때 팀 합숙 마지막 시간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다 이루었다 테들에서 타이 하고 딱 때리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목회 문제도 다 그분이 해결했구나. 근데 내가 뭘 하려고 이렇게 눌려있었던가. 그때 당시 상황이 우리 교회가 목동에서 이곳에 와서 땅을 저 끝에 사회평을 사가 지을 때 얼마나 어려웠던지 몰라. 교회가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 건축을 하니 있는 거 다 그렇게 받쳐가면서 그렇게 사골세 살면서 딛고 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를 지으면서 이 은행 니스 돈을 빌렸다면 니스라는 그 융자를 돈을 은행에 빌려 니스는 굉장히 알고 보니까 위험한 거더라고. 그런데 그걸 못 갚으니까 법원에서 때려왔어. 공개입찰 날로 왔어. 법원에서 날로 왔어. 공개입찰 한다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내가 팀업소를 간 거예요. 팀업소를 가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얘기를 다 끝났다 와보니까 법원에서 날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이상하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물었어요. 이걸 만약에 법적으로 다 날라가면 얼마 남냐 그러니까 조금 남을 거다 그래서 그럼 조금 남으면 개척 다시 하지 뭐. 아무런 마음에 그 뭐 다 날라갔잖아요. 저 지금 삼천리 앞에서 4월째 살고 있잖아요. 티고 타자 다 팔아 다 바치고 전교인들 다 막 무속됐다 융장까지 받아가 다 바치고 있는 거 다 팔아 바쳐라 했는데 날라가면 어떻게 해. 그런데 전혀 그것이 뭐 전혀 불안하지 않고 그럼 다시 시작하지 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뭐 모든 문제 해결 끝났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 마음속에 오히려 이것이 발판이 될 것이다.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요, 뭐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뭐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참 감사, 참 행복, 참 기쁨, 참 평안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해답 확실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기초가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삶, 무너지질 않아, 포기하지 않아, 불평 원망하지 않아, 이 메시지로 산상 수훈을 결론내고 있습니다. 영계 전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운 새로운 인생, 반석 위에 와 든든한 인생, 나를 넘어설 수 있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입사 제자를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반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비유를 그렇게 통해서 기초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얼핏 들으면 모래 위에 어떻게 집을 짓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모래는 우리나라 모래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모래는 부슥부슥하고 이렇게 다 떨어져 있잖아요.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다릅니다. 진흙이라는 말은 알 수가 없어요. 너 이 진흙 이 모래 같은 데 진흙이야. 땅 같아. 맨 땅 같아.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평상시와 똑같아 사막이기 때문에요. 오랫동안 그렇게 토양이 되어버려 가지고 이렇게 무슨 파잖아요. 이 파면 지하에 어떻게 지하 교회를 할 수 있느냐, 지하에 숨을 쉬느냐, 파면 그냥 무너지지 않아요. 그 파면 돼요. 지하에 들어가 보니까요. 가타콤 가보니까 무대 뭐 됐느냐, 그 지하에 들어갔는데 거기 벽 하나 파버리면 그냥 관 넣어버리면 그냥 무덤이에요. 그렇게 전혀 무너지지 않아요. 그 석회지로 돼가지고 전혀 무너지지 않고 모래가 아니요. 그 진흙같이 뭐 평소 때는 맨 땅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드러나느냐. 본문 25절에 예수님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실체가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창수란 말이 뭡니까? 큰 물이 막 그냥 내리쳐가지고 넘쳐 흐른다 그런 뜻이죠. 마치 홍수처럼 태풍이 몰아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면 다 드러난다
이게 반석인지 모래인지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큰 위기 상황 속에서 반석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에 지은 집은 그렇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이 인생을 살면서 이걸 인생을 건축에 비유합니다. 건축에.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기초를 닦고 그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것이 인생과 같다라고 했어. 인생은 건축이다. 그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초예요, 기초. 기초. 건축에는 기초잖아요. 기초가 든든해야 돼. 우리 교회도 이거요. 지금 지하 6층, 지상 14층, 8대요. 지하 8대 이 한강하고 가까워가지고 물이 많아가지고 지하 8대 엄청 시간도 많이 걸려 돈도 많이 들었어요. 지하 6층까지 판, 그 당시는 강서구에서 지하 6층까지 판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그렇게 팔아. 지금 우리 이 문화센터 서는 모든 물은 공짜예요. 밑에서 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물을 화장실을 먹고 막 수도고 전부 공짜로 씁니다. 왜 밑에 물을 받아가지고 올려주기 때문에 그냥 많이 쓰세요. 워낙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지하 6층, 지상 14층을 그 저 밑에 튼튼합니다. 밑에까지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기초가 중요하거든. 미국 뉴욕 맨해튼에 가면 고층 건물들이 막 숲을 이루지요. 이러고 있는데 그 고층 맨해튼 그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빌딩들이 한 번에 그렇게 많이 한쪽에 설 수 있느냐? 맨해튼의 이 고층 빌딩이 선 이유는요, 이 그 거대한 이 뉴욕 자체가 거대한 암만청으로 되어 있어. 돌, 큰 돌로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빌딩을 많이 세울 수가 있다. 또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이 이 롯데 월드타워잖아. 롯데 월드타워가 123층이요. 123층인데 555m라 엄청 높지요. 높이가 그렇게 높은데 이렇게 초고층 빌딩이 설 수 있는 것은 그 밑에 뭐 화강암 안반층이 있어요. 그걸 없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거 나올 때까지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롯데월드타워가 얼마나 튼튼하냐. 85만 톤의 무게가 눌려도 괜찮아. 지금 현재로 무게가 그래. 85만 톤.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어디 올 수 있냐? 지하 38m까지 깊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파 내려가서 화강암 안만청을 만났어. 거기서 길이 30m 또 내려가. 30m로 그렇게 직경 30m, 길이가 30m, 그 다음 이 두께가 1m. 그렇게 대한 파일을 108개 꼽았대요. 108개를 그렇게 박아놓고 그 위에다가 길이 27m, 이 두께 6.5m 되는 국내 최고로 큰 규모로 된 맷들을 쫙 그렇게 위에다 딱 또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각종 신기술, 세계적인 신기술이 다 집약돼가지고 진도 9 지진 나도 상관없어요. 진도 9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진도 9까지 와도 괜찮고 최대 풍속이 80km 몰아쳐도 괜찮을 정도로 튼튼하게 그렇게 기초를 해놨다. 이렇게 든든한 튼튼한 안만청을 기반으로 확실한 기초 공사를 그렇게 해야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기초를 그렇게 가지고 집을 짓고 있지요. 인생의 집을 끝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때 그 기초가 그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기초가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그런 어떤 권력 여기 잡혀 있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그렇게 나고 바람이 불어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기준 가지고 사는 사람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투 문제로 연루돼 자살했습니다. 한 순간에 무너져버린 거. 한 순간에 평생 살아왔는데 한 순간에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 정몽은 현대그룹 회장 비롯한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 연예인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그냥 뭐 지도자급 사람들이 검찰 조사 받다가 다 자살. 큰 충격을 주었지요. 자살하면 문제 해결되느냐? 천만의 말씀.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선택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인생 기초가 전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가 어떤 기초를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밝혀주고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터 기초가 된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될 때 그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0절로 18절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 건 역사상 처음이에요. 인류 역사상 처음, 지구상 최초로 고백된 고백이 여러분 매주 고백하고 있는 고백 알고나 고백하지 바랍니다. 인류 최초로 그 역사상 처음 고백한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 답입니다. 이 답. 이거 다예요. 지금 66권 성경 전체가 이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된 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질문한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훈련만 받으세요. 예배만 드리세요. 여러분 답 나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이거 있는 사람은 갈등도 고민도 염려도 미래 뭐 전혀 미결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 고백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믿음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요. 교회 여러분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거는 이 교회 예원교는 교회 당이에요. 교회 당. 여러분이 교회. 너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참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뭐 후회하고 뒤돌아가고 그런 거 없죠. 우리 형제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유일성의 믿음을 확고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 사건 일어날 때마다 뭐 살다 보면 매일 오잖아요. 문제 사건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 같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그리스도 눈으로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절대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틀을 심지어 바꿔줄 수가 있다. 불신자 인생의 더 기초가 뭐예요?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세상 살이하고 있는 저 불신자들 더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너는 마귀에게 났으니.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다 거듭나기 전에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 욕심대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마귀 원하는 대로 살아준다니까요. 세상 우리나라 풍수에 보세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다 좀 귀신 문화잖아요. 우리나라 국보 뭐 보물 1호 2호 전부 다 불상이잖아요. 거의 다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 아비 욕심대로 네가 산다. 마귀 자식이란 이 근본 문제 여기서요. 파생되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 생활 문제, 모든 고통을 받다가 어떻게 어떻게요? 이 세상에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요. 뭐 본인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후손들까지 제사 지내라. 제사는 귀신 앞에 하는 건 몰라요. 귀신 앞에 하는 건지 조상 앞에 하는 건지 몰라. 그래가지고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대물림으로 저주받지요. 불신자들. 이런 저주받은 인간의 틀을 바꾸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틀을 바꿔줘야 돼. 불신자들. 영계 전 성도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틀을 바꾸어주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길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는 메시지를 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 본문 24절과 26절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보여준 한 가지 특징을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열매가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비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본문에서 듣고 행하는 것은요, 한 번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산상수훈의 말씀은 한 번 듣고 그 좋은 말씀이네, 참 좋은 말씀이다 라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다. 그걸 끝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해서 내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믿음이 안 자는 사람들을 보면요,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한 번 듣고 끝나요. 주일날 설교하면 또 끝나. 끝나고 그 다음 다 잊어버려. 정신없이 살아. 또 주일날 와. 수년 수십 년을 그렇게 반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속에 뜬 게 아무것도 다 뺏어가 버리고 없어. 길가발 돌짜박 가시밭.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요. 예배는 들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이 확실한 실행을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들었지만은 또 들어 들을 때마다 놓쳐버린 게 또 잡혀. 그러면서 내 영혼 속에 각인뿌리 체질 내려진다고요. 제가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요. 그럼 여러분들도 요즘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 가지고 듣고 또 듣고 그 주의를 쓰고 이번 산상순한 거를 여러분이 최소한도 5분 이상 들으시 바랍니다. 5분, 저 같으면 10번 드릴 거예요. 10번 더. 들어. 잘
자꾸 말씀 들으면 내 사상이, 내 체질이, 내 언어가 바뀌면서 행동, 삶이 바뀌면서 나도 모르게 아주 쉽게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요. 우리 말씀이 연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 바랍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들으세요. 응? 시간만 나면 들으시라고. 그럼 저는 24, 지금도 저는요, 이 RUTC 방송 24예요. 그냥 막 계속 틀어고 듣는 거요.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다이도 들어보고, 찬양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냥. 그 내가 집중할 때만 끄고, 그 다음 또 내가 끝나고 나면 또 듣고, 뭐 거의 아예 뭐 생활, 늘 그래, 늘. 오기 전까지도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그 충만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때요? 서밋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서밋 정상이면 최정상 이거 다 하나를 만들고 있어요. 서밋의 삶을 그렇게 살게 만들어줘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똑같이 불어요. 똑같이 그렇게 붑니다. 응? 자, 우리는요,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문제들이 자꾸 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와요. 심지어 가까운 친구 사이도 와요. 자꾸 가족에 와요. 흔들리는 문제가 계속 옵니다. 흔들어 흔들어. 우리 믿음을 흔든다니까 흔들어.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죽어버려야지. 아이, 끝장내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도리어 그 아픔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희한하지요. 그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니까. 요셉이 언약 비전을 그렇게 붙잡았는데 문제 없었습니까? 사건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물을 딱 잡았는데 오히려 상상을 초월하는 역경 속에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가족과 생이별하고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보디발 집에 인정을 받아가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근데 또 한순간에 강간 미수죄로 또 교도소 갑니다. 감옥 갑니다. 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 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러냐? 원망, 불평 할 수가 있는데, 좌절할 수 있는데, 요셉은 달랐어요. 언약적 비전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노예로 가든 감옥으로 가든 언약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서밋에 딱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요셉 속에 서밋 의식이 있어요. 형제들하고 달라. 어려서부터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달라. 같은 형제, 이 배달한 형제들인데 달라. 뭐가 있냐? 언약 잡은 서밋 의식이 있어요. 서밋 의식. 달라. 세상 말로 하면 자존심이 달라. 시시하게 그렇게 말에 물려다니고 사람이 끌려다니고 그렇게 안 해. 달라. 형제들하고 달라. 섬이듯이. 여러분은 불신자하고 다르시기 바랍니다. 달라야 돼요. 불신자가 볼 때도 여러분 보고 여러분 삶 보고 감동받아야 돼요. 제일 친한 친구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인정해야 돼요. 그게 자기의 변화된 거예요. 뭐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확실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다이아몬드하고요, 가짜 다이아몬드 이 분별력한데 수중감별법이 있대요. 수중감별법.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진짜 가짜를요, 물 어느 깊이가 딱 정해놓고 싹 빠뜨리면요, 가짜 이 다이아몬드는 내려갈수록 빛이 없어진대요. 빛이 없어져.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내려갈수록 빛이 바짝바짝바짝 빛이 난다. 수중감별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역경이 오면 올수록 더 빛이 나요. 다 하나님 가까이 나가요. 다 은혜를 사모해요. 다 기도해요. 다 훈련 받아요. 더 빛이 나요. 어려움 왔을 때. 자식도요 진짜 자식은요 자식과 가짜 자식이 있어요. 진짜 자식은 때리면 때릴 수 부모에게 붙어요. 그렇죠? 때려요. 때리면 옛날에 제가 개척 한참 할 때 어? 우리 딸내미 자꾸 손님 오면 누가 오면 이렇게 뭐 맛있는 채 놓잖아요. 그 평소 때 안 보던 음식이 있으니까 막 손이 가요. 손이 가. 그 내가 미리 이야기했어요. 손님은 네 끌적거리면 네 매 맞는다. 잠전에 가만히 있어. 그렇게 딱 미리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뭐 음식 채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불러요. 손님 가고 나서 그랬어요. 요래 딱 손님 있을 때 말 못하고 요래 딱 이야기하면 두 대요 두 대 요라면 세 대고 그리고 가고 나서 엎드려 뻗쳐 맞기 전에 아빠 꼭 때려야 돼 꼭 때려야 돼 그걸 때리고 나면요 팍 안겨버려요 내 애들 팍 안겨버려요 남의 자식은 때리면 에이씨 집 나가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려움 오면 올수록 더 가까이 붙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붙어 이게 뭐 교회 다니도 별수 없네 안 나와버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 어려움 닥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붙어 더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체험해 봐야 돼. 왜 기도합니까?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주님과 가까이 집중하기 위해서. 그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은 무한대요, 무한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다 할 수 있어요. 영원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신다는 영적 진리를 여러분을 고백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구가 급속도로 그야말로 엄청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동안에 절대 마스크 쓰지 않던 이 트럼프 대통령까지 마스크를 쓰고 공식장에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 이 말이지.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로나19 이거 좀처럼 수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상해요. 유독 이 기독교를 향한 압박이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강하게 와요. 기독교만. 물론 이단 이 신천지 영향이 컸지만은 문제가 발생한 이 일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극소수에 불과한데 한국 기독교인이 얼마나 돼요? 25%예요. 엄청납니다. 이런 엄청난데 교회 행사를 계속 교회를 딱 대면서 막 계속 교회를 행사를 못하게 하고 모임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아는지 뭐 대배는만 드리고 나머지 구정 예배 뭐 이런 뭐 기관별 모임 절대 못하게끔 이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제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기독교계가요 현저하게 이제 영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신의 어딥니까? 그 갔더니 점심시간 끝나니까요. 그 여의도 그 끝나니까요. 수백 명이 앉아 식사하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여기 이 앞에 식당 도쿄식당 있잖아요. 차가 퇴근하고 내가 가는데 보니 차가 꽉 차서 꽉꽉 방받았다 찬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모이지 못해요. 법적으로 그럴 때면 벌금 때린다. 천주교 불교 언급도 안 해요. 천주교 똑같이 모이는데 천주교 불교 언급 자체도 안 해요. 지금 시대를 보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반기독교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요. 반기독교 운동.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요. 갈수록 심해지는 반기독교적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앞으로 핍박이 심해질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실천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럴수록 포기하면 안 돼요. 더더욱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이 변화된 삶의 실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변화되는 현장. 현장이 변화되는 이런 역동이 일어날 수 있다. 아무리 핍박해도 초대교회 뭐 교인들 뭐 몇 명 됐습니까? 그런데도 뭡니까? 이 적은 숫자가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를 장악해버려. 로마가 기독교 국가를 선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려. 작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당시, 요즘 말은 미국이잖아요. 당시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렸다니까요. 그 정도로 복음의 능력이 위대합니다. 무슨 권력 가지고 했습니까? 무슨 힘을 대목에 했습니까? 아닙니다. 조용히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삶 속에 영향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 마누라도, 어머니도 다 알고 보니 기독교인이야. 선포 안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게 뭡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요. 산상순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변화와 역동을 일으키는 실천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예원교회 모든 인생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늘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통해서 참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